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황인성 군, 김용훈 군, 김승환 군 등등 이제 먼저 시작합시다. 자, 오늘 금요일 5월 22일 웹엑스 오피스 아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그동안 공부를 했던 것 하고 이번 주에 테이크업이 된 이제 나간 거 해서 이번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될 내용하고. 사실 이제 그러면 1, 2, 3장이 다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파트 4 인공지능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퀴즈 보고서 시험 이제 파이널 이기 시험 치르게 돼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뭐냐 패스 학점 받기 위해서는 Q&A의 질문과 답변을 해야 되는 게 필수고, 지금이 10일차 추니까, 패스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소 22개 이상의 Q&A가 있어야 되니까, 본인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A 받으려는 학생은, 최소 이번 주까지 40회, 학기 말까지는 50회 이상 Q&A 참여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미니멈 리퀘어먼트니까, 확인해서 채우도록 하시고, 바로 메이크업 하세요. 자, 그리고, 이 중간고사 제출 안한 학생들, 늦게 한 학생들은 빨리 메이크업 하시고 그리고 퍼미션을 얻도록 하세요. 자, 오늘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 한번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김용훈 군이 물어봤는데 스스로 파이널이라고 선언하면 그러면 읽어보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리고 오케이 해줄 테니까 나나 또는 조교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스스로 파이널을 해야만 채점이 시작됩니다. 파이널 선언하세요. 오케이. 그럼 채점해 줄게요. 자, 황인성 군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했는지. 이제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번 11주차에 나오는 그 연속 확률분포에서 나오는 개념을 이용하면 풀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그래요. 1번 문제는 이제 그 연속 확률분포 중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확률이 전부 일정하게 나누어진 그런 그래프에서 일정한 그 영역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고, 2번 문제는 이제 정규분포를 이용한 건데, 정규분포가 주어졌을 때 범위에 따른 확률을 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풀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3번 문제는 이제 이상확률과 정규분포를 접목시켜서 푸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이런 유사한 문제들 바로 무슨 뭘 구하라 그러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어떤 문제가 나오건 간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다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거를 한꺼번에 여러 문제씩 하지 말고요. 한 문제씩으로 하세요. 황인성 군. 문제씩이요. 하나씩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이걸 보고 이해가 되면 하나씩 그 파이널을 시켜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횟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걸 채점하는 학생들도 한 문제 한 문제씩 그냥 딱딱 끊어지니까,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발이 저기 마무리가 될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개 하면은 답변 줄 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다 주지 않으면은 한꺼번에 안 끝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횟수를 늘리는 것도 되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우리가 지금 짧게, 마무리를 할수 있으니까 서로 답 얻기가 쉬울 거예요. 안주현 군이, 이거는 이제 1챕터 파트 1에 대해서인데, 그때 이제 안 했으니까 지금 메이크업 하고 있는 건데, 그래. 여기서 뭐 그람스비 전기 집계화법과 QR 사이의 관계, 여러분 꼭 이거 알아야 되고, 자, SVD, 이거 이전에 3월 달에 배운 건데, SVD에 대해서 이해들 하고 있으면 누가 한번 설명해 볼래요? 김용훈 군? 아, 김용훈 군이 말할 수 없다 그랬죠, 지금. 그래요. 김승환 군. 김승환 군?
말할 수 있어요? 김승환 군? 김승환 군, 저 목소리 내보세요. 김승환 군?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김승환 군?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려주시고요. 알았어요. 얘기할 수 없는 건지, 얘기할 자신이 없는 건지, 또는, 김용훈 군이 질문한 내용이, 팀장을 어떻게, 단순한 아이디어라서. 그래요? 자, 아이디어는 냈지만,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본인,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팀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팀원들한테, 지금 김용훈 군이 한 질문을 Q&A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팀원들 중에서 답을 주는 학생이 팀장으로, 리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팀원들을 평가하도록 할 테니까요. 김용훈 군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밥 주시고. 김용훈 군, 할 일이 이해됐나요? 그래요. 일단 즉, 내가 BBS Q&A를 여러분들한테 활발하게 이용하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긴 모든 문제들을 Q&A에서 열어놓고 다 의논하라는 소리예요. 이번 강좌는 수학에 대해서, 특히 인공지능에 쓰이는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배워가고 서로 서로를 아는 만큼씩 도와주고 모르는 건 무엇이든지 다 공개하라는 소리예요. 혼자서 이렇게 맥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 그러니까 평가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이 파트 1에서 연립방 정식을 풀고 그리고 또 최소 제곱해를 구하고 또 QR 분해를 하고 또 SVD를 구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필수적으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파트 4에서 실제 뉴럴 네트워크를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다음에 황인성 군이 몇개 문제를 이제 풀어서 제출했죠. 앞에 부분인데 그래요. 지난번에도 해봤던 거라서 아주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글 파일을 여기에서 지금 띄워놔서 그게 두 개가 들어가니까 제가 같은 거가 두개 들어간 거죠? 네, 같은 건데 이게 첨부 파일을 넣었을 때 잘했어요. 이걸 줘가지고 잘못된 줄 알고 두 개를 공유를 내가 이게 한글 파일을 공유할게요. 공유해서 컨텐츠 공유해서 한글 파일을 공유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걸 좀 황인성 군이 제출한 거죠? 이게 누가 제출한지가 전혀 안 되니까 이 위에 네. 어떤 누가 뭘 했다는 걸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채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Q&A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에 누가 언제, 며칠 날 풀었다는 것을 해주고, 그렇게, 공유해 주세요. 그럼 거기다가 다음에는 수정하고 그렇게 할 하겠습니다. 테니까. 각각의 파일에는 그 파일 자체적으로 채점 가능한 인포메이션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제 그거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네. 우선 그 평면 벡터, 평면 벡터에다가, 평면에 대한 이퀘이션으로부터 노말 벡터를 쉽게 구할 수 있죠? 4, 7, 마이너스 9가 노말 벡터가 되죠? 주어진 점. 그게 노멀 벡터가 되고, 이제 거기에다가 B 벡터를 정사양을 시키고, D는 정사시킨 벡터의 길이를 구하면 스칼라 D고, 그리고 이 노말 벡터 위로 정사형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공식을 그대로 쓸수 있죠. 그러면 노말 벡터를, 그러면 프로젝션을 구할 수 있고, 그 프로젝션의 디스턴스를 그 노름으로 구하면, 그럼 그게 값이 나오는 거죠. 잘했어요. 이게 우리가 2차원이나 3차원만 아니라 4차원 벡터, 5차원 벡터, 즉 n차원 공간에서도 같은 식으로 그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리지 못하더라도 이 고차원 벡터에 대해서도 언제나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게 해서 이 최단 거리가 최소 제곱해 그리고 또그 옵티말 솔루션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이 그림에 그리듯이 2차원이나 3차원뿐만 아니라 이게 10차원, 20차원 벡터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shortest distance를 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런 명령어고 그런 계산 능력이니까 그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연립방 정식 한군 이제 두 번째 연립방정식은 그 연립방정식을 이제 배열로 나타낸 후네그 이제 식 부분의 배열과 이제 정답 부분의 배열 두 개를 합쳐서 첨가 행렬을 만들고 네 첨가 행렬에 RREF를 뭐하죠? 계산해서 그걸로 정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네. 유일한 해가 존재할 때는 이게 AX equal 이 벡터니까 그 아이덴티티 행렬 곱하기 이게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가 나오는 거니까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2이고 G는 마이너스 2이고 W는 2다. 이렇게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나 이 앞에 아이덴티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네, 가끔은 이제 제로 아이덴티티가 로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 경우에 대해서 언제 해가 존재하지 않고 언제 해가 존재하는지는 알죠? 이게 완전히 제로 로그가 하나 생기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거고. 네, 그렇죠. 자유변수가 생기. 그리고 이게 그 저기 변수가 더 적고 그리고 이퀘이션이 더 많으면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나오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뭘 구하냐면 이제 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는 거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하려면 역행렬을 구할 줄 알아야 되죠. 역행렬을 구해야 원래 행렬이 아니라 풀 컬럼 랭크 가진 행렬에 행렬 A에 대해서 정사각 행렬이 아닌 행렬 A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 A는 정사각 행렬이 되죠. A 트랜스포즈 A가 정사각 행렬이 되고 랭크가 풀 랭크가 되니까 그거는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럼 역행렬을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볼수 그걸 있죠. 이용하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해서 해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언제나 최 옵티말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역행렬을 구하는 게 그래서 꼭 필요해요.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서.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구해 보니까 뭐 구하는 거 어려운 점 있었어요? 디터미넌트 구하고 디터미넌트 0이 아니니까 유일한 해가 존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하는 거. 고유값 그 고유 벡터 구하는 거 어려운 점 있었어요? 세이지 코드로 고유값을 구하는 거니까 고유값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그렇죠. 코드 나온 결과값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죠. 좀 길어가지고 그거는 좀 애를 먹었습니다. 복소수값도 나오고 막 그래요. 네. 이런 건 복소수값인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그동안 배웠던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문제들 있죠?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그 공과대학교 교과서에 나온 문제들 보면 그런 건 답이 이렇게 복소수 안 나오고 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나온 그런 정수로 떨어지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 문제를 여기서 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답이. 깔끔한 답으로 나오겠죠? 네, 깔끔하게 나오겠죠. 이게 사이즈가 크더라도, 손으로 구할 때는 이 사이즈가 커지면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코드를 이용해서 구하면 그 복잡하게 구했던 그 단순한 답이 바로 여기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의미로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이게 아주 커지면
아주 커지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 그런 건 책에서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잡을 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꼭 구해야 되죠. 싱귤라벨 디컴포지션 하려면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행렬들, 정사각 행렬이 아닌 행렬들에 대해서도 싱귤라 밸류와 싱귤라 벡터를 구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A 트랜스포즈 A는 정사각 행렬이죠. 네, 그 둘을 곱하면 이제 정사각 행렬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행렬에 그러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구할 수 있죠? A 트랜스포즈 A에. 그것의 고유값 고유 벡터가 싱귤라 밸류 싱귤라 벡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 하고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밸류는 0의 개수 말고는 다 똑같고 논제로 아이겐 밸류는 exactly same 하고 그리고 0인 아이겐 밸류의 개수는 차이가 나고 잠깐만 기다려요. 여보세요? 32304 제2과학관 3층 사무실로 오세요. 도서관 삼성 학술 정보관 뒤에 건물이 제1과학관이고 그 옆에가 붙어 있는 건물이 제2과학관입니다. 그 도서관 앞에 주차장 있으니까 도서관 앞에 주차 세우시고 그러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뒷 건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미안해요. 자,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레프트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또 A 트랜스포즈도 정사각 행렬이죠. 그거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그래서 싱귤라 밸류와 레프트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채워주면은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주면 그래 어쨌든 이게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 그런 것 내용들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공유에서 콘텐츠 공유에서 홈페이지 봅시다. 자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갔지? 공유 콘텐츠 공유에서 홈페이지가 이거죠. 오케이, 자, 보이죠? 어느 게 보입니까? 우리 홈페이지가 보입니까? 자, 어디 보자. 공유 중지하고, 이걸 일일이 가져와서 공유하고, 얘기하세요. 어디가 보여요? 지금 공유를 이걸 합시다. 자, 아까 우리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한글 파일을 첨부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럼 학생이 고쳐서 이걸 이제 공유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번에 새로 만든 이 차세대 아이캠퍼스가 답글에서 이거를 바로 고쳐서 답글에 첨부를 해서 올려놓으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돼서 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코멘트를 붙여주면 그러면 처음 올려놓은 학생이 이 버전을 수정하면서 파이널라인 시키는 걸로 합시다. 그 외에 몇 가지 코멘트들을 쭉 주었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란 수학을 배우려면 그에 필요한 내용들이 통계, 또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리니어 알제브라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건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를 지금 다 요번 주까지 배운 겁니다. 디포에 대해서 프로젝트로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읽어보라고 했는데 황인성 군 이런 거에 답글들을 다 달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읽어보고 코멘트 달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쭈루룩 발도록 하세요. 이렇게 한방 40개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채우세요. 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들, 강의 계획서 설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그런 빅픽처, 그다음에 우리 오피스 아워 했던 것들, 뭐 중간고사 리뷰한 거 등등 지난주 지금까지 정리해서 올려놨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배워서 우리가 많이 했어요. 선형대수학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SVD 꼭 알아야 돼서 SVD까지 하고, 그다음에 2차 형식을 알아야 다변수, 캘큘러스,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에서 배운 선형대수학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서 미적분학에서 파셜 데리버티브, 편도 함수와 그레디언트를 배웠고, 그 그레디언트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배웠으니까 그 이중 적분도 뭐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주고 y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그다음 3중 적분은 그것을 또 g에 대해서 적분하고, 4중 적분은 그것도 w에서 적분하는 식으로 같은 명령어를 반복해서 주는 어떤 멀티리얼 이니그랄을 다할수 있게 했고, 그리고 프로젝트들 여러분들 한 것들 하는데 참고하라고 다른 학생의 자료를 제공해줬고, 그다음에 통계학들을 배웠죠. 이번에 이 통계학에서 순열조합, 확률변수,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 자,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민재필군 들어왔어요? 본인 검색에서 이름으로 검색하면 본인이 글을 썼거나 또는 답글을 다는 게쭉 뜹니다. 그렇게 하세요. 검색하기가 더 쉽게, 제목으로 검색하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글을 달았던 것들의 제목에 정확한 키워드와 본인 이름까지 하도록 하세요. 검색에서 다될 텐데, 검색에서 김승환 군이 해봤어요? 게시판에 가서 김승환 군 카피해서 해봅시다. 자, 김승환 군. 김승환, 다시 이게 안 되나? 이게 하도록 내가 고쳐놨는데, 다시 안 돼? 그러면 지금, 김승환 군,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것을 Q&A에 지금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캡션해서 교육개발 지원팀에 연락해서 다시 되도록 해 놓을게요. 여기서 이름이 있는 것만, 제목에 이름이 있는 것만 검색이 되고, 다시 바꿔놨구나.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빨리 파이널 선언하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민재필군, 뭐, 누구, 누구. 그래서 하면 이름들을 쭉 제목에 일단 집어넣는 식으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제목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이널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 파이널 선언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바로 채점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이, 제목으로도 검색이 되고, 이름으로도 검색이 되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기 거를 확인할 수가 없구나. 자기가 몇번 참석했는지를 확인하기 쉽게 하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거에 제목에다가 자기 이름들을 그러니까 들어가게끔 하세요. 처음 칠 때부터. 제목에 이름을 집어넣어서 검색을 한 번에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몇월 며칠에 뭘 했는지 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답글 단 것까지 해야 되는데, 답글 단계까지 검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네. 그리고 지금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라고 해서 김승환 군이 쭉 정리를 했죠. 좋아, 이제 여기까지. 민재필군 얘기할 수 있어요? 민재필군 얘기할 수 있으면, 자, 이걸 보고서는 어떤 거를 배웠는지 설명해 보세요.
여보세요? 김승환군? 김승환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또는 민재필군 또는 김승환군이 설명해 보도록 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승환군 또는 민재필군이 설명해 보도록 하세요. 배수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김승환군이나 민재필군이 답해 보세요. 목소리가, 김승환군 목소리 안 들리니까 목소리 빨간색 눌러서 목소리 들리도록 하고 얘기하도록 하세요. 민재필군 소리 안 들립니다. 김승환군 지금 들어와 있으면 답 주세요. 설명하세요. 자, 배수의 법칙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자, 배수의 법칙에서 이걸 쭉 읽으면서 어떤 거를 깨우친 거예요? 어떤 거를 깨우쳤어요? 통계적 확률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네. 이게 횟수가 늘어나면은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진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느껴졌는데, 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수학적 확률과 그 n이 한없이 커질 때 통계적 확률과 가까워지지 않으면은 그 수학적 확률 자체의 그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도 그 만약에 그게 A에 가까워지지 않으면은 그 A 값 자체가 틀린 거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정확히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이 커질 때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그거가 저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574862 574862 잠깐만요. 그래요. 그래. 다시 한번 저기 다른 학생 김승환군. 김승환군이 배수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금 얘기했는데 다시 다시 설명하세요. 지금 근데 교수님 증폭이 있어가지고 뭐라고요? 교수님 그 계정이 두 개가 들어와서 마이크가 줄 켜져 있어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그 울림이 파음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파울링이 있어서 스피커를 이쪽 이걸 내가 끼는 게 지금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김승환군? 김승환군? 그래, 얘기 설명해 보세요. 파울링 맞게 했습니다.
네, 이제 화요일링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대수의 법칙이 뭐라고요? 이게 통계적 확률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학적으로 구했을 때 확률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요. 만약에 그게 값이 가까워지지 않으면은 수학적 확률이 틀렸다고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동전 던지기 같은 걸 실제로 해보도록 그 교재 연습 문제를 주었죠. 그래서 그 동전 던지기를 계속 숫자를 점점 늘려가면은 그럼 점점 저기 50%대 50%대로 점점 수렴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런 그렇죠.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우리 토론들이 있었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카지노에서 확률을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카지노에 조금만 유리하게끔 해놓으면 그러면 게임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손님이 많이 와서 오래 머물게만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산된 차액만큼의 이익이 보장되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미리 투자를 할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맞아요. 보험사도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맞습니다. 확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사고 확률을 또는 사망 확률을 계산해서 처음에는 숫자가 적을 때는 어떤 사람이 일찍 죽으면 손해를 볼수 있는데 숫자가 고객의 숫자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 충분히 커지면 자연스럽게 원래 계산했던 만큼의 이익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이런 이론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베이지 정리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이론으로 그거에 대해서 임순환 군이 설명을 했고 코멘트를 달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파티션의 개념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파티션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하는 것이 어떤 큰 집합을 경우에를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로 나누면 그것이 전체 경우를 풀리 커버하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경우가 존재하지 않다. 그럼 그런 파티션이 이제 언제 존재하는지 하는 그런 조건들을 수학에서 배워서 경우의 수를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코멘트를 아직 안 했는데 이런 게 내가 해보라 그런 거에 어떤 학생도 코멘트를 안 달았다면 그게 의미하는 건 어떤 학생도 A를 받을 의지가 없다는 걸로 나는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A를 받으려는 학생이 있거나 하단 또 F를 면하려는 학생이 있다면 검색해서 코멘트가 하나도 안 달린 거에는 뭐든지 짧게라도 코멘트를 달도록 하세요. 여기에 저기 누구냐? 황인성 군? 황인성 군? 네. 이번 학기에 목표로 하는 학점이 뭐예요? 뭐 높을수록 좋습니다. 에이 받고 싶지 않아요? 네. 에이 받고 싶다면 네, 저기 이 답글 안 달린 글들 있죠? 네네. 거기 다 답글 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승환 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답글이 밀린 학생들도 답글이 안 달린 글에 대해서 답글을 달고 그러고 파이널 선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번 보고서 제출하는 데도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거예요. 문제 푸는 것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질문들 또뭐 수업하면서 또 자료를 찾으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불편했다 뭐 하는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또는 답변하고 코멘트 달고 하도록 하세요. 그래요. 여기에는 기세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자료 올려준 것들도 있을 텐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 그에 관련된 참고 자료고 김용훈 군이 보아성 국보에 대해서 파이널 선언을 했죠. 파이널 선언한 거는
이번 다음 주초 안에 가능한 파이널 오케이를 확인해주고 틀린 데 있으면 지적을 해줄 테니까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명령어들은 확인하기 어렵지 않았을 거고. 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우리가 파트 1에서 선형대수학, 파트 2에서 다변수 미적분학, 그 다음에 파트 3에서 통계학을 배웠는데, 지난몇 주 동안은 통계학 공부했는데, 통계학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게 궁금한 게 있는지 질문 답변하라고 지금 했으면 해요. 자, 통계학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들 해보시죠. 그래서 matrix AI의 파트 3로 가봅시다. 이번 학기에 지난번에 이거 쭉 리뷰해서 앞에 부분들은 해줬고 필요하면 뒷부분들은 줄 텐데 자 통계학에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면서 배운 내용들 공부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죠? 아까 여기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것들 여기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뭐 등등 구하는 것들 명령어가 공부했고 순열조합 확률 여기서 이제 카운팅 메소드들을 배웠고 이거는 이 명령어는 이거는 세이지로 해놓은 거니까 세이지로 바꿔서 그래서 세이지로 계산하면 되고 물론 R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확률이라는 것이 전체가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분의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각각 카운팅해서 그래서 또는 면적을 구해서 그래서 그 비율이 바로 확률이 되는 겁니다. 확률을 하려면 카운팅 메소드를 알아야 되고 적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카운팅해서 얻는 방법이 있고 영역을 선적분, 면적분, 또는 평면적, 또는 부피를 각각 싱글 이니그랄 또는 멀티플 이니그랄을 이용해서 구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고 대수의 법칙 아까 좀 설명했고 그 다음에 확률의 성질들 여기서 이 배반 사건이라는 게 아까 파티션으로 전체 도메인을 나눠주고 각각의 도메인에서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들을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배웠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 조건부 확률이 주요한 성질이 이거고 그걸 일반적으로 여러 개그 집합 AI 부분 집합 AI들에 대해서 사건 AI들에 대해서 확장된다는 것을 이용했고 여기서는 이게 그 아까 얘기했듯이 여긴 딱 그냥 5대 5로 나왔네요. 그 대수의 법칙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10번 던졌을 때는 이렇게 딱딱 5대 5가 아니라 6대 4가 나올 수도 있고 3대 7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 100번이나 뭐 1000번쯤 된다고 하면 텐트를 지어주면 그러면 1000번쯤 던졌을 때는 앞쪽이 493번, 507번 뒤쪽이 493번입니다. 이게 아마 10000번쯤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점점 더 50%씩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50%씩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만 번을 던지니까 이게 5002번하고 4998번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0점, 그러니까 거의 50.01%, 뭐 이런 정도, 0.01%, 2%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점점 수렴해 가는 걸볼수 있죠. 10만 번 하면 더 가까워질 거고 하는 식으로. 어쨌든 카운팅하는 이런 법들을 쭉 여러분들이 배웠고, 이걸 가지고 이제 베이스 정리를 하죠. 베이스 정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줬는데, 베이스 정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리입니다. 이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그래서 그 공식이 이렇게 확장되고 가장 그 카운팅 할때 확률을 계산할 때 많이 쓰는 정리라서 여러분 꼭 해봐야 되고 토론해봐야 됩니다. 아까
항군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거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안 들려요? 지금 들리죠? 민재 필굴 들어왔으면 예, 저기 이 목소리 좀 듣고 그리고 이 통계 공부하면서 느낀 얘기 좀 해보세요. 민재 필군? 민재 필군 답안 하면 불성실한 걸로 이해가 될 텐데 민재 필군 얘기해 보세요. 안 들립니다. 민재 필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마 마이크가 안 되는가 보군요. 알았어요. 안 되는 건할수 없고. 자, 황인성 군. 황인성 군. 통계에서 공부하면서 해본 거, 또 궁금한 거 직접 물어보도록 하세요. 황인성 군. 없어요? 황인성 군 지금 딴일 하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질문 드릴 게 없어가지고 어쨌든 있었으면 통계 무슨 Q&A에 적었을 테고 통계 파트를 쭉 끝까지 해봤어요? 일단 지금 진도 나간 데까지만 통계가 이제 끝나야 될 텐데. 통계. 대충 통계가 끝났어야 돼.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 페이지잖아요. 한 페이지니까 처음 시작해서 쭉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기대값을 구하는 거, 또 베리언스 분산을 구하는 거 하는 공식들이 있잖아요. 이 공식들이 더 궁금한 물어보면 되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초 통계학 과목들에 대해서 이미 모든 학교, 온 세계 모든 학교, 모든 통계학 강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검색하면 위키피디아는 물론이고 한국에도 수백 개 학교에서 이게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교 또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다 우리말로 관련 자료들 뭐 PDF 파일 이런 동영상 강의건 K-MOOC건 또 코세라건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자료들이 있어요. 뭐 이걸 이해하는 거는 단순히 검색 한 번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증명 과정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책에도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실제 계산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 명령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물어봐서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위에서 손으로 풀어서 적분을 해서 부하 기대값이라든지 또는 분산이라든지 또는 표준 편차라든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바꿔주고 함수를 바꿔주고 이걸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조건에서라도 데이터가 주어지면 데이터들로부터 기대값 분산을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분산을 확률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를 배우는 거예요. 확률 분포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맞이할 그런 내용이고 그 중에 이 다양한 확률 분포 중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보면 대부분 이것 중에 하나하고 가장 유사한데 그러면 이 각각의 분포에 대해서 이미 연구되어 있는 그 결과를 그 데이터에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분포를 크게 나누면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둘로 나눌 수 있고 이산 확률 분포의 중요한 예가 베르누이 분포와 베르누이 분포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야겠죠. 이거 알로 한 거는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세이지를 배웠으니까 세이지로 하나 따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알로 만들어 준 거고. 보면 명령어가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같은 거를 구하는데 확률 분포 를 이렇게 구할 때 이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디스트리뷰트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은 계산할 때 명령어 훨씬 짧죠? 이게 R 명령어예요. R 명령어도 통계학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개발하는 거로 명령어가 훨씬 짧기 때문에 R 명령 통계 쪽할 때는 R 언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다음 이제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그리고
확률 분포들에 대한 이런 성질들, 그림들을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R코드로 바이너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걸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여기에, 이것도 질문을 누가 했었죠? 이 명령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게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로 집단에서 임의로 표본을 몇 개를 고르는 거냐면, 데이터 사이즈를 150개 데이터를 고르는데, 람다를 0.3으로 두고, 표본을 100개를, 150개,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에서 100개 표본을,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프에 따르는 모델에서 100개를 뽑아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0개 추출, 랜덤하게 이렇게 추출해 준 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200개를 뽑으라 그러면, 2000개, 200개를 뽑으라 그러면 200개를 뽑아줄 것이고, 그리고 남들 바꿔주면, 다른 데이터를 구해줄 것이고,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뭐 데이터를 제네레이트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띠어램들이 실제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이터들을 생성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들이 만든 이론을, 그런 그 컨젝처를 적용해 보면, 그러면 이게 되게 맞아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 정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서 완성시키면 되고, 이게 랜덤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CRM 컨젝처에 적용해 봐서 자꾸 엉뚱한 결론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컨젝처가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데이터를 제외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포를 따를 때 이런 문제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는데, 이런 그런 경우에 이제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할 때, 그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즉 3명 미만의 시민이 대중교통을 만족할 확률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10명 이상의 시민이 만족할, 대중교통에 만족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들 여기에 다 가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러고서는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질문하시면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이해가 되면 이 설명들을 여러분이 더 자세히 고쳐서 여러분들 보고서에 Q&A에 공유한 다음에 OK 받고, 그다음에 PBL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내가 고쳐줘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 이렇게 설명을 다 달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 거의 없는데, 내가 수고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래서 설명을 못해 준 거니까 아마 지금은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 스트리트 프로리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뽀아 성분, 이들 사이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뽀아 성분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이 n이 커지면 이런 뽀아 성분포 수렴한다, 이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안 많이 보아왔던 바이너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뽀아성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면서 해보라고 한 겁니다. 해보고 그리고 질문하도록 하세요. 답을 구하고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 문제만 이해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뭐 딱 페이지 명령어든지 파이썬 언어든지 또는 R 언어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Q&A에서 토론하고 이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 중에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제일 중요한 게 평등, 균등 분포라고 그러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이제 노말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것이죠.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려면 이 함수의 적분이 필요합니다. 이 함수의 적분을 하려면 싱글 이니그랄은 안 되고 꼭 더블 이니그랄 이상은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이 통계 배우기 전에 미리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이중 적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코드를 이용하면 여러분 싱글 이니그랄을 두 번 하면서 바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저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발량이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정규 분포 곡선은 워낙 중요해서 그 성질들이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성질들 있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그동안 봐왔을 거고 이제 그 정규 분포를 표준화시켜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 표준화시켜서 그래서 기본적인 다루는 스킬을 배우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실제 문제들을 냅니다. 그래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또 실제 문제들을 풀 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exponential distribution 지수 분포가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분포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또 그건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이와 같이 콜센터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 geometric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따르고 그러고 그런 분포들을 여러 개 중에서 중요한 거 한 세 개 정도 보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Central Limit Theorem입니다. Central Limit Theorem에 대해서 토론하라고 했으니까 토론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 확률 분포와 중심 극한 정리와의 사이들 특히 그 성질 사이의 성질 그 중에서 키 아이디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활용되는 그런 리얼 라이프 문제들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실제로 R 이용한 통계 문제를 쭉 한 페이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렌트 카운팅 하는 거, 확률 구하는 거, 확률 구하는 거, 불량품 나올 확률들 구하는 거,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간단히 요약해서 쭉 한 페이지로 쭉 만들어 놨는데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코드들 외우지 않아도 필요할 때는 이 페이지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활용하십니다. 그다음에 다시 와서 키우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실 이 문제 이 문제들은 어디서 찾아온 문제들이냐면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위한 위에서 개설된 그 Mathematics for Big Data에서 거기서 통계학 부분에서 그리고 또 예일 대학교 통계학과에서 가리킨 그 통계학 과목에서 중심 극한 정리를 가리킬 때 쓰여진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그리고 나서 실제 이런 문제를 풀라고 홈워크를 내서 이게 테이크홈 이그잼을 내서 냈던 그때 나온 요번 지난 학기에 나온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학기 그렇죠 이게 지난 학기 시험 그 테이크 저기 하버드 대 그 석사과정 통계학과 과목에서의 테이크홈 이그잼 문제를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수정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코드를 짜서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그래서 답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그 문제를 여러분들 소개한 겁니다. 이 아래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앞에 것들을 이제 배우고 나면 통계 기초 내용들 그리고 확률 구하는 거
다음에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이 공분산, 이 코베리언스 이걸 하려고 앞에 것들을 배운 거예요. 코베리언스, 그다음 코릴레이션. 그래서 이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 내는 게 여러분들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이 공분산을 구해서 그래서 이 공분산 행렬을 구해내는 거예요.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서 이 공분산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공분산 행렬의 성분들이 바로 이 코릴레이션들이거든요. 변수 사이의 관계죠. 그렇게 해서 그 공분산 행렬을 만들면 이 공분산 행렬을 만들 수 있어야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공분산 행렬로부터 여러분들이 행렬에서 배운 싱글라벨 디컴포지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든지 랭크 리덕션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구하해서 분석하는 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나리시스 PCA예요. 그게 파트 4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코베리언스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구하는 코드를 보여줬고 실제 그런 거그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내용들을 배운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통계를 배워서 여러분이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들이고요. 통계학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문제에 언제나 적용해서 평생 이 10단계를 거친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인공지능이 더 쉽게, 빠르게,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리키는 교재고, 통계학에서. 그리고 그 강의 동영상 그리고 또 렉처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탠퍼드 대학 교수고, 지금 동영상을 강의한 다음은 스탠퍼드 대학 교수와 그 제자이면서 서든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서든 캘리포니아 USC의 교수님 사람의 책입니다. 그다음 브록은 참고로 보도록 하세요. 위에 거 다시 읽지 않고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소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브록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 대충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세요. 앞에 내용만 확실히 알면 실제로 이런 정도 기초를 갖추면은 그다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엄청납니다. 뒤에 있는 게 이제 이산수학에 관한 것인데 아까 그 카운팅 메소드라든지 또 여러분들 카운팅 메소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산수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강의한 내가 만든 렉처노트 실습실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참고해서 가시고 여기엔 공학수학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앞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웠으면 앞에 배운 여러분들이 배운 선형대수학에서 이제 저기 실제 라지 사이즈 매트릭스를 다룰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배웠으니까 뉴메리컬 리니어리티를 할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를 수학적인 이퀘이션으로 바꿔서 그래서 모델링을 하고 예측하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새 하고 있는 질병관리공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염병 모델이라든지 SIR 모델, SIS 모델, SIR 모델 이런 것들이 바로 질병 에피데믹 모델인데요. 이게 지금 뭐 사스라든지 뭐 지금 코비드라든지가 다이 모델을 기본으로 그래,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에 파이널 코멘트 여기에 하나씩 달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모든 학생은 채팅에 그 설명 하나씩을 달고 그리고 오늘 수업은 오늘 그 오피스 아워는 마치도록 합시다. Q&A에 문의 게시판에 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죠. 김수환 학원 잘했어요. 오늘 오피스 아워에 대해서 책 답글로 달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글 달고, 클로징 코멘트 달고, 글 달고, 오늘 비싸오는 마무리합시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자, 다음 주까지 PBL 보고서 또 테이크홈 이벤트 쓰기 제출해야 되니까 Q&A에서 갖고 그래 지금 황인성 군 얘기했듯이 또 김용훈 군 얘기했듯이 그 댓글 안 달린 것들에 간단간단히 느낀 점 또는 코멘트 또는 동의한다 또는 동의 안 한다 또는 뭐 그걸 통해서 배운 게 뭐다 더 알고 싶은 게 뭐다 하는 식으로 간단히 답글 달고 그런 것도 정리해서 TV에 보고 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테이크홈 이름 나간 거는 그것들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서 올리면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문제 풀 필요 없으니까 그건 뒤에 푼 학생들은 다 비중이 없으니까 먼저 풀어서 하나씩 올려서 전체 문제가 대충 올라오면 그럼 그거에 코멘트 달고 리바이즈하고 해서 마무리해서 파이널 보고서에 제출하고 PBL 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 다 달아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사람은 다그 각각의 문제에 만점을 준 거니까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한마디 할까? 그래요. 황인성 군, 김용훈 군, 김승환 군, 등등 수고 많았어요.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황인성 군, 그래,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요. 김용훈 군도. 김용훈 군뭐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김용훈 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뭘 어떻게 하면 잘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줬으니까 그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그래요. 마무리합시다. 왜 중지가 안 되지? 중지하고.